네, 안녕하세요. 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아두이노 이어서 여러분들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만들었던 것이 여기까지 이제 만들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이름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름을 아두이노 LED 연결 첫 번째라고 해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저장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바로 전 화면인 우리가 회로에 대한 새 회로 작성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좀 백업을 시켜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실습했던 것들에 대해서 또 다른 실습들을 그 안에서 또 하면은 기존에 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신 다음에 하나를 저장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끝났잖아요. 이게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지금 현재 옵션 정보들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이 옵션에 이 복제하고 특성 뭐 이렇게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젝트로 이동하는 건데 이 프로젝트는 나중에 이제 프로젝트 쪽으로 이동하는 거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것도 점점 이제 기능들이 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좀 화면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복제를 하나 해두시기 바랍니다. 복제를 해서 다음 실습할 것을 이제 그 복제한 곳에서 이어서 진행을 할때 이렇게 복제를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름을 바꿔야겠죠? 그래서 아두이노 이제 두 번째로 해서 저희가 이름을 바꾸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우리가 브레드보드하고 그 다음에 아두이노 보드판하고 연결을 해서 LED를 연결하는 것까지 진행을 했었죠. 자, 그러면은 이제 두 개를 한번 좀 진행을 연결을 해볼 겁니다. 나중에 LE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간색, 뭐 파란색, 그 다음에 녹색, 뭐 이렇게 여러 개를 여러분들이 꽂아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요것을 새로 추가해가지고 진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요거를 누르시고 오른쪽, 오른쪽보다 컨트롤 C 그럼 컨트롤 V. 오른쪽이 적용이 안 되네요.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누르시면은 이게 복사가 하나가 돼요. 예, 그래서 복사하기 붙여넣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 쪽에다가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꽂아주시면 되고요. 이 저항 같은 경우에도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똑같이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음극에다가 똑같이 저항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라운드, GND 쪽에다가 연결할 거는 제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것도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신 다음에, 요거는 안 되네요. 요거는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안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것도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이 이제 여기가 연결이 됐잖아요. 네, 연결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똑같이 이 라인에다가 이렇게 접속을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선은 건들 필요가 없겠죠. 이 선은 계속 요13 부분에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에 이렇게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13에다가 똑같이 지금 현재 들어간 부분들이기 때문에 입력이 똑같아요. 입력이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동작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동작을 시켜보시면은 똑같이 13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요것이 이렇게 두 개가 접속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른 색깔로, 빨간색이 아니고 파란 색깔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은 이제 파란 색깔이 이제 들어오겠죠. 되셨죠? 여기까지는 아마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것을 들어오셨다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코드를 보시면은 13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은 요 코드에 대해서 이제 여기가 요거는 13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코드, 12번이죠. 12번에 부착한 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동작을 시켜주고 싶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것이 이제 여기는 이제 이 역할은 얘가 플러스 역할도 하면서 13까지 들어가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해도 되는데 이제부터는 얘는 13, 그 다음에 요거 파란색 LED 같은 경우에는 12에 이렇게 연결을 해야겠죠. 그때는 요거는 현재로서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다이렉트로 이제 저희가
13번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13번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똑같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파란 색깔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파란 색깔로 이렇게 접속을 해서 12번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파란 색깔로 되겠죠. 웬만큼은 이 LED 색깔 같은 경우는 서로 맞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건 이제 검은색, 똑같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여기에 접속을 하면은 여기에 둘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상관이 없어요. 요것만 이제 플러스 쪽에 13번, 그 다음 13번 핀이죠. 그 다음 12번 핀에 연결되는 것만 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 코드 현재는 13번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이 되겠죠? 시뮬레이션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동작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여기는 12번에 이제 꽂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13번인 여기하고, 그쵸? 여기하고 여기만 이렇게 동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지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드를 저희가 그러면은 여기를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나머지들은 이 코드를 뭐 그냥 크게 바꾸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서 복사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복사하시고 아래다가 우리가 이렇게 동작을 시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12번이라고 이렇게 놔야겠죠. 그 다음에 이핀 모드의 아웃풋 같은 경우는 여기다 출력을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LED 자체가 이제 출력이죠. 예, 출력의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12번, 13번을 셋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에 한번 동작을 할때 어떤 변수값이나 여러 가지 세팅을 할때 사용하는 그런 함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동작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동작이 되는 그런 함수인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한 다음에 저희가 동작을 시킬 건데 지금 보시면 중간에 1초, 1초 이렇게 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한번 그냥 머릿속으로 예측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13번에 먼저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멈추고 그 다음에 깜빡거리고 동작하고 1초 뒤에 멈추고 그 다음에 다시 가는데 여기는 이제 멈추게 되는 거죠. 멈추고 그 다음에 12번에 파란 것들이 또 동작을 하고 1초 간격으로 해서 멈추고 그 다음에 다시 또 13번으로 돌아가서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동시에 동작하는 것은 아니고 한 1초 그 다음에 뒤에 거니까 거의 1초 단위로 서로 이렇게 엇갈리면서 아마 동작이 될것 같아요. 1초에서 2초겠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뮬레이션 시작을 하시면은 1초 이거 하고 그 다음에 1초 뒤에 얘가 동작하고 그 다음에 얘가 동작하고 그 다음에 얘가 동작하고 이런 식으로 동작이 되겠죠. 되셨죠? 자, 그래서 코드를 여러분들이 간격들을 조금 더좀 이렇게 엇갈리게 좀 하고 싶다. 뭔가 걸리게 하고 싶다면은 500에 놓고 500에 놓고 다시 동작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또 서로 이게 좀 이렇게 얘는 바로 그다음에 이게 그렇죠? 얘는 되고 또 바로 이렇게 되고 예, 좀 뭔가 엇박자로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들을 더 한번 추가를 수정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LED를 몇 개를 한 대여섯 개를 또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코딩을 해보셔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